13일 오전 부산에 내린 비가 이곳 지스타 현장을 적셨는데요. 굳은 날씨가 지스타의 흥행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비가 와도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는 부산 백스코 지스타 현장에 나와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게임 없이 숨을 쉴 수 없고 게임 없이 살 수 없다는 김현욱 씨와 함께 지스타를 구경해보겠는데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현욱 씨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김현욱 씨를 만나기 위해 한참 동안 이곳 저곳 찾아다녔습니다. 현욱 씨를 찾다 보니 샤방샤방한 게임 모델들이 댄스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드디어 김현욱 씨를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현욱 씨도 게임 모델에 푹 빠져 있네요. 얼굴 표정이 저기요? 네. 혹시 김현욱 씨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근데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게임 하다가 지나가다가 예쁘신 2인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면 게임을 하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 너무 예쁘셔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일단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나가. 아 좀만 더 보고 가면 안 돼요? 돼요. 좀만 더 보고 빨리 오세요. 자 이제 가셔야죠. 게임 모델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라 원래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현욱 씨 하면은 게임 없이 축구 못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에 축구 못 하고 제가 원래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직접 플레이도 해보고 게임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 오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지스타 하면은 먼저 현장에서 게임을 즐겨보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생생한 이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해보고 체험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플레이하러 가볼까요? 가실까요? 현욱 씨와 함께 이번 지스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넥슨 부스에 가봤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곳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아 외장대로. 역시나 그럼 그렇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화를 내는군요. 현욱 씨 게임 네. 좋아하고 잘한다면서 왜 자꾸 지고 계세요? 네, 제가 게임을 하는데 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터치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터치가 가끔 지금은 잘 되다가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컴퓨터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변명 아닐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모바일 게임 말고도 PC 게임, 콘솔 게임, 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지스타.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 기다릴만 하네요.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뭐 자동차 게임도 있고 뭐 가상현실 게임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현욱 씨, 네. 직접 지스타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번에 지스타 통해가지고 신작 게임과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을 함으로써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번 지스타 통해가지고 제가 개발자가 꿈인데 개발자의 꿈을
더 앞 한 발짝 더 가르쳐 주게 의욕을 많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개발자의 꿈에 더 다가가게 해준 지스타. 이런 지스타의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기업 채용 박람회인데요. 국내외 유명 게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지스타를 찾아와서 면접도 보고 최신 채용 정보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지스타에서 게임만 즐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게임 업체의 면접도 볼 수 있고 채용 담당자를 통해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꿈인 현욱 씨도 빠질 수 없겠죠? 기술 지원 쪽이라던가 PM 쪽에서도 여기에는 아니고 게임 쪽에서 연기를 가지고 있는 네. 참가자들도 게임 업체 채용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업체 제페토 채용 담당자님께서 취준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취업 시장에 실제로 들어가서 회사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잘 정리된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서류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아마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준비가 된 가운데 부딪히시면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욱 씨.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스타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번 지스타를 통해 가지고 신작 게임에 뭐 시연도 해보고 플레이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도 보냈지만 게임 취업 박람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는 게임 취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면 뭐가 부족한지,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면접관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 주셔 가지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스타가 현욱 씨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게임도 즐겨보고 게임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면접도 볼 수 있는 지스타.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닌가요? 현욱 씨, 내년에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스타 현장에서 부산일보 인턴 박수진이었습니다.